안녕하세요. 세명대학교 저널리즘 스쿨 대학원 13.5기 신현우입니다. 저는 지난 1월 1일자로 연합뉴스에 사진기자로 입사를 해서 현재 사진부에서 수습기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. 저는 새저리에서 가장 좋았던 게 단비뉴스 활동입니다. 저는 단비뉴스 활동을 통해서 두 가지를 얻었습니다. 하나는 독자의 눈으로 콘텐츠를 바라보는 그런 방법이고, 두 번째는 편집자의 눈으로 콘텐츠와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방법, 이렇게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. 첫 번째, 독자의 눈으로 콘텐츠를 바라보는 방법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단비뉴스에서 활동을 하게 되면은 독자를 생각하지 않고 콘텐츠를 만들기가 좀 어렵습니다. 아무래도 누군가 읽거나 보는 그런 매체이기 때문에 이제 단비뉴스에서 뭐 기사를 쓰거나 뭐 취재물을, 뭐 사진 포함해서 취재물을 만들거나 영상을 만들 때 항상 그런 좀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. 어떻게 해야 조금 더 독자들이 더 많이 볼까, 읽을까, 어떻게 해야 이 영상을 사람들이 좀 더 많이 보게 할 수 있을까, 그런 고민을 좀 했던 게 자기소개서나 논술 장문 쓸 때도 도움이 많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. 두 번째, 단비뉴스 활동을 통해서 편집자의 시각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. 그거는 이제 콘텐츠를 만드는 과정에서 선생님들께서 이제 현직을 경험하신 선생님들께서 단비뉴스 데스크 역할을 해주시기 때문에 제가 뭔가 하나의 콘텐츠를 뭐 준비할 때부터 이렇게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편집자의 눈으로 코멘트를 해주십니다.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생각할 때는 뭐 A라는 이슈가 굉장히 나는 지금 이거 해야 될 것 같고, 근데 제가 과몰입하고 있는 걸 수도 있잖아요. 그거를 이제 현지에서 2, 3년 동안 언론인 생활을 해주신 선생님들께서 이거는 좀 너무 진부하다고 느낄 수도 있고, 저는 새롭다고 생각했는데 진부하다고 평가를 해주시는 경우도 있고, 아니면 이거는 너무 약간 마이너한 이슈인데 제가 생각할 때 너무 크게 생각했던 걸 수도 있고, 이런 식으로 이제 아이템 평가부터 뭔가 구성을 할 때 저는 A, B, C가 다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선생님께서는 뭐 B는 필요 없다, 이건 너무 구구절절 설명을 해줘서 오히려 글의 흐름을 망친다, 뭐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해주시는 경우도 있고, 근데 이게 제가 콘텐츠를 계속 이제 더 많이 만들고 선생님들과 이제 콘텐츠를 놓고 커뮤니케이션 하는 과정이 저도 이제 어느 정도 편집자들은 이때 이렇게 생각합니다, 저때 저렇게 생각합니다, 이런 좀 저도 시각을 옆에서 조금씩이나마 이렇게 체득할 수 있었습니다. 이제 뭐 저 입사한 지 5개월, 이제 6개월 차에 접어들었는데 사실 지금 하는 뭐 현장에 나가고 취재하고 결과물 나오고 과정이 다 즐겁고 신기하고 되게 재밌어서 되게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재밌게 일을 하고 있는데, 이게 연차가 쌓이고 또 이제 하다 보면은 슬럼프도 겪을 것이고 매너리즘에 빠질 수도 있을 것이고 이렇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초심 잃지 않고 열정적이고 좀 항상 새로운 거 시도해보려고 하고 공부하고 그리고 겸손한 그런 언론인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. 새저리에서 경험하고 새저리에서 선생님들께 동료들한테 배운 거 잊지 않고 좋은 언론인 되겠습니다.